마셔. 나한테 친절을 다 베푸네. 시비는 늘 네가 먼저 걸었지. 난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. 정은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쫓아낸다며. 내가 지나쳤다. 사과할게. 좋아요. 나도 잘한 거 없으니까. 저기, 우리 이제 좀 편하게 지내도 되지 않을까? 대표님이 그러시다면 저야 거절할 이유 없죠. 오늘따라 커피도 맛있네요. 그래. 편하게 지내자고?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. 기업 인수팀에 넘기십시오. 이제 마리부펜 아버지 겁니다. 김 실장, 이 녀석 큰 소리 칠 때는 안 믿었는데 정말 대박 상품을 만들어서 날 주네. 이제 약속대로 저 독립시켜 주십시오.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싶냐? YB그룹 계열사라는 명목만으로 네가 얻는 게 얼만데? 회장님 말씀 맞습니다. 새 사업 시작하려면 돈 필요할 텐데 계열사 분리됐다면 누가 대출이나 해줍니까? 자식, 그러니까 네 목적은 정략 결혼이 싫다는 거 아니야? 금강이란 결혼은 허락한다. 됐어? 제 사생활이 간섭만 안 하시면 어떤 조건이든 좋습니다. 뭐라고 말 좀 해봐요. 에휴, 할 말이 뭐 있습니까? 여자를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바치겠다는데. 근데 이거 금강 씨는 알고나 있습니까? 뭐 빈손 됐으니까 가은이랑 같이 벌어야죠. KBS